비상 홍민표 영어 2과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서로 이유라는 것은 완전히 너라는 건 너무 잘 어울린다 그 소린 건데요. Wide pants 넓은 바지, a striped shirt 줄무늬 셔츠, a baseball cap 야구 모자. 얘는 그냥 다 명사로 끝내버렸네요. 주어 체크할 필요도 없었네요. 그리고 컬러는 부가설명이 됐죠. 요런 패션들이 지금 요런 거를 입은 상태로 이 정도 의역할게요. 이런 거 입은 상태로 walk down 걸어가 보래요. The street 거리를요. 그러면 이제 명령문 다음에 엔드는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you will see 당신은 보게 될 거래요. What 이하의 문장이 목적으로 걸려 있죠. 그래서 what is in fashion 지금 무엇이 패션이 유행을 하고 있는지 무슨 패션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래요. Teens 10대들인데요. Like adults,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10대들은 tend to follow, 따르는 경향이 돼요. Popular trends니까 대중의 인기 있는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Tend는 투부정사를 잡기 때문에 혹시라도 following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간접 의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어차피 what is in fashion으로밖에 못 써요.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That's fine.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다. 조건이 걸렸어요. If, 만약에 뭐라면요. You are happy. 당신이 행복하다라면 괜찮대요. With 뭐요? The current style인가요? 현재 스타일에 만족스럽다면 괜찮대요. But, 하지만, 그럼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You can also create. 만들어낼 수 있대요. Your own style이니까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대요. 개성 있게 옷을 입어라. 이 소리하고. If you are not이라면요, 여기는요, you are not happy가 생략된 것뿐이죠. With the current style. 현재 입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만의 스타일을 한번 살려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옷 입는 조언을 하겠죠. 괜히 찔리네. Think of Steve Jobs니까, Steve Jobs를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도가 되겠죠. Steve Jobs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다 생각나죠? 폴라, 검은 폴라 뒤에 사과 하나 딱 들고 있잖아요. 청바지.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나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 figure의 인물이에요, 인물. Overman 사람인데 남자의 사람인데 현재 분사가 뒤에서 맨을 꾸미고 있어요. Wearing니까 입고 있는 남자네요. A black shirt니까 검은색 셔츠랑 blue jeans 청바지를 입고 있는 남자가 여기까지요. 그 남자가 might pop.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Into your head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검은 폴라 뒤에 청바지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내려가 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wearing이 to wear 하면은 안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마치 얘랑 병렬인 것처럼 그냥 wear 하면은 안 돼요. 팝이랑 병렬이 아닙니다. 얘는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글의 요지, 목적, 내용 일치는 번역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니까 그 줄거리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어휘 잘 확인해 주시고요. 내려가 봅시다. Likewise, 마찬가지로 얘 연결사에 속하죠.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이어서 넣을 수 있는 문장 삽입 형태도 될 텐데 얘가 문장이 길어서 그거는 조금은 지금 어렵고요. 근데 likewise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 넣으실 줄 알아야 돼요. 연결사요. You can showcase. 당신은 마찬가지로 보여줄 수 있대요. Your own charm. 당신의 자신의 매력과 individuality니까 개성을 보여줄 수가 있대요. With 뭐를 가지고요? Your own unique style니까요. 당신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개성을 보여줄 수 있대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개성을 보여주면 can become a part of your personal image가 당신 자신의 이미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옷 입은 그 개성의 모습이 당신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which는요. 대시되면은 안 돼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대시를 쓸수 없고요. 그래서 당신 자신만의 이미지를 colon으로 부가 설명 걸었죠. 걔를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부른대요. 시그니처 스타일.
Here is here 하는 얘가 동사고요. 뒤에 주어에 따라서 얘 뒤에가 주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일치가 바뀌어요. 얘는 some tips는 복수의 명사였으니까 are가 is가 되면은 안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조언들이 있대요. 팁들이 있대요. From three teenage fashion leaders가 세 명의 10대 패션 리더들의 조언들을 이제 하나씩 얘기하겠다는 거죠. 등장인물이 누구고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특징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조언이냐? on. How to experiment. 어떻게 실험해서, 즉, 한번 시도해보고 find, 찾을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조언들이 있는 거죠. 여기 how to experiment는요, how you should experiment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스타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what does a signature style mean? It's a unique style, 독특한 형태래요. 뒤에서 관계사구문이 있죠? That can become, 될수 있는 독특한 형태인데, a part of a personal image가 개인 이미지의 일부가 될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을 signature style이라고 얘기한대요. 밑에 어휘도 잘 봐주시고요. 또 내려가 볼게요. 본문 2로 가봅시다. Have fun with colors. 색상을 가지고 즐기세요라는 거니까 색을 바꿔서 가보죠. 이제 색상을 조합을 시키는 거는 누가 조언을 했느냐? 아만다 브라운이라는 여학생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당신의 인기 있는 색상, 당신이 좋아하는 색상은 무엇입니까? Do you often wear? 당신은 자주 입습니까? Fashion items니까요. Fashion items를 자주 입네요. In that color니까 그 좋아하는 색깔로 옷을 입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at은 그 색깔이요. 지시 형용사죠. 그 색깔이요. As form이라는 것은요. 저의 경우에는요. 이거예요. As form이 저에 관해서는 My favorite color, 내가 좋아하는 색상은 is green. 초록색이지만, but I felt, 제가 느낀대요. 여기 접속사 대지 생략됐고요. 자, 무엇을 느끼느냐? It, 여기서 it은 초록색이죠. 초록색이요. 광선검 집어넣을 때 나온 색이죠. 초록. 나올 때는 뭐예요? 주황. 서로 싸울 때 핑크. 자, it did not go well. 그것은 그 색깔, 초록색이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어디요? With, 근데 혜린이 되게 무뚝뚝하게 그냥 있어. 웃기지 않나 봐. 지금 다시 반칙을 다 웃고 있는데. With my skin tone이니까 내 피부색이랑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초록색은 아마 요다가 잘 어울리겠죠. 요다는 초록색이. 자, 또 이어서 볼게요. So, 그래서 I, 여기서 used는요, used는 조동사로 뭐뭐하고 했다죠. 그래서 I used to avoid, 피하고는 했대요. Wearing it, 그것을 입는 것을요. 여기 지금 서술형 대비도 나오고 빈칸 추론도 나왔는데 여기 어법문제 상당히 괜찮거든요. used는 동사 원형 나와요. to 부정사, used to 동사 원형. 이거 avoid가 일단 avoiding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be used가 되면 안 돼요. was 사이에 was 들어가서 used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avoid는 ing만 잡아요. 그래서 여기 wearing이요. to Where 하시면 안 돼요.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원 데이, 어느 날, I realized, 나는 깨달았대요. 데디아의 문장을요. Green, 초록색이 has many shades, 많은 색상들, 색조들이 다른 거예요. 짙은 초록색도 있지만 연한 초록색도 있죠. 그런 색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so I experimented니까 실험을 해봤대요. 시도해봤대요. 입어봤대요. With various shades of green이니까 다양한 초록 색깔을 입어보고요. Eventually 마침내 I found 내가 발견했죠. That ER라는 또 사실의 목적어 문장을 발견한 거예요. A deep green이니까요. 짙은 초록색이 helps, 도와준다라는 것을요. 내가 목적적 보호하도록이요. 보이는 거죠. look great, 멋져 보이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의 요 동사가 원형 look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후보 정사로 써도 괜찮습니다. to look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that 그리고 접속사거든요. 얘가 혹시라도 what이 되거나 which가 되면은 안 돼요. 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help가 혹시라도 오답이 되면 뭐, 아니 help 여기 look이 오답이 되면 뭘로 나오느냐? 예, looking으로 나오면 오답이에요. 오답인 걸 아셔야 됩니다. looking으로 나오면 오답인 거예요. 또 내려가 볼게요. If you like a certain color, 만약 당신이 특정한 색깔을 좋아한다면, you can try, 당신이 시도해 볼 수 있대요. various shades니까 다양한 색조들을 시도해 볼수 있대요. like는 얘는 접속사로 썼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처럼으로 썼습니다, 처럼. 이렇게 접속사로 쓸 때가 간혹 있어요. I did, 내가 했던 것처럼, 여기 did는요, try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did가 try를 받은 거라서 얘가 혹시라도 I was 하면은 안 돼요. 내가 했던 것처럼 다양한 색깔을 한번 시도를 해보래요. 만약에 색깔을 좋아하면. 그러면이죠. 시도해 보면, 이제 병렬 구조로 and 그러면이죠. find one. 색깔 하나를 찾을 건데, 뒤에서 주격 관계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색깔? 수유니까요. 당신에게 딱 맞는 색깔을 찾을 거래요. 수는 알맞다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 반드시 선행사의 트위치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수트가 되면은 안 돼요. 수트 안 됩니다. 또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잠깐 봅시다. Why did Amanda avoid wearing green clothes? 왜 녹색 옷을 안 입었어요, Amanda가? She did. 안 입었다라는 것도 because 맨는요. She felt. 그냥 느꼈어요. Green didn't go well. 녹색이 잘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느낀 거죠. With her skin tone. 그녀의 피부 색상이나 색깔이나. 밑에 되어 is there a color? 색깔이 있나요? That you feel doesn't look good on you. 이건 안 해도 되네요. 그냥 주관적인 얘기니까 안 해도 됐어. 또 내려가 볼게요. 본문 3입니다, 벌써. once는 부사절의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고요. 미래를 대신해서 절대 will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야. will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you decide on a color, 색깔을 정하고 나면 you may discover, 아마 당신은 발견하게 될 거래요. the color, 그 색깔이 color wheel, 여기는 색상환이에요. 색상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이게 바퀴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색상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환이 여기가 목적격보예요. 유용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뭐 하기에 유용하냐? 초보정사가 유용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find, 발견할 수 있어서 유용하대요. other colors, 다른 색깔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요. 근데 어떤 색깔이요? that go well together, 함께 잘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내는데 유용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보색과 그 다음에 유사색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보시면은요, 초보정사 밑줄 쳐도 틀리지 않았고요. 얘는 혹시라도 ing가 되면은 안 돼요. finding 같은 경우가 되면 안 되고요. 얘도 지금 주격관계대명사거든요. colors 뒤에요. 그 뒤에 go가, goes가 되면은 안 됩니다. go가 돼야 되죠, go. There are three simple ways. 세 가지 단순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초보정사가 형용사로 ways 꾸미고 있어요. 뭐할 방법? use,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 color wheel, 그러니까 색상환표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color이 나왔으니까 색상환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combining analogous colors니까요. 유사색을 조합해 보는 게 된대요. 그리고요, 지금 choose가 두 번째죠, 그렇죠? 두 번째. choosing complementary colors니까요. 이거는 같이 양립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컴포넌트는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쓸수 있다. 그러니까 보색이죠, 보색. 보색을 선택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뭐 하는 게 이제 색상화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mixing together, 섞는 것도 있어요. 유사색과 보색을 섞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봐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 하나라도 다 combining, choosing, mixing인데 하나라도 믹스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병렬구제는 그대로 지켜주세요. 발음 되게 시원하고 좋다. 그치, 얘들아.
자, combin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단수 취급이 됐죠. combining analogous colors니까요. 유사 색상을 유사색을 조합시키는 것이 is예요. is are 아닙니다. 단수됐죠? is one of the easiest ways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한 가지래요. of 뭐의 쉬운 방법? matching colors니까 색상을 맞추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비슷한 색을 섞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색이라는 것은 뒤에 주격 관계사 꾸미고 있죠? That'll give 줄 색상이에요. 간접 목적인 당신에게 직접 목적인 an elegant look이니까요. 우아한 모습을 줄 만한 색상을 대조시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유사색을 섞는 거랍니다. 일단은 여기서 one of 복수명사라서 ways가 way가 되면 안 되고요. 단수 안 돼요. one of 복수명사요. 그리고 of 전체 뒤에 동명사 나왔습니다. matching이요. 얘가 match 되면 안 되고요. 얘 사형식입니다. give, you가 사이에서 to you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you예요. 그냥 you. 그리고 예를 들어서도 연결사냐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빠져있어도 넣으실 줄 알아야 돼요. For example.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a yellow shirt on top of green pants니까 녹색 바지 위에 노란색 옷을 입는 거래요. 아, 요거는 그냥 명사로 쓴 거네요. 그래서 녹색 바지 위에 노란색 옷을 셔츠를 겹쳐 입으면 좋대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단어 잘 봐주시고요. choosing 여기도 동명사 주어입니다. 선택하는 거죠. complementary colors니까 이번엔 보색을 쓰는 거예요. 빨간색의 보색이 파란색, 그죠? 맞죠, 그죠? 그런 색깔. 그래서 like 근데 뭐와 같이 하느냐? 전치사 동명사로 끝난 거예요, 지금. like wearing a green skirt with red shoes니까 초록색 스커트에다가 빨간색 신발을 신는 거. 초록색이랑 빨간색도 보색이네요, 그렇죠? 이런 형태의 보색을 사용하는 것이 동명사 추징의 진짜 동사는 여기죠. create. 단수 취급이죠. 그러니까 얘 create 하면은 안 돼요. 만들어낼 수 있대요. a bold expression은 대담한 인상을 줄수 있는 거죠. 야, 되게 옷 강렬하게 입는다. 패셔너블하다. 이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 역시나 지금 동명사 주어 또 걸었죠. choosing a mixture of analogous and complementary colors together니까 유사색과 보색을 이번에 합치는 조합이죠. 그렇죠? 믹스처럼 혼합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얘 조심하셔야 돼요. 얘 PP입니다. PP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코드 뭐라고 불려요? split complementary colors니까요. 분할 보색이라고 불리는 유사색과 보색을 합치는 형태는 can be tricky니까 까다로울 수가 있대요. 제일 어려운 거죠. but 하지만 정렬구조죠. can be but results네요. 하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 In a calmer look이니까 더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대요. Then 뭐보다요? A combination of complementary colors니까요. 보색만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보단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거래요. 그 한마디로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에 이제 노란색 같은 거를 섞어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신발에 초록색 아까 스커트였으면은 뭐 티셔츠는 노란색을 입는다든지 그런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도 봐야 될 게, 지금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여기 했었구나. 근데 여기 cold가 혹시라도 좀 어렵지만, 얘가 to call이라고 걸려있거나, calling이라고 걸려있으면 안 돼요. 둘다안 돼요, 둘 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병렬구조니까 result가 비동사에 걸린 거거든요. 아니, can be에 걸린 건데, 얘는 주어가 choosing이었었죠. 그러니까 can에 걸린 거 아니에요. can에 걸린 거 아니고 choosing에 걸려서 이거 result예요. 단수 취급이에요. 단수. 그리고 result는 뒤에가 결과고요. 이 in이 혹시라도 from이 되면은 뒤에가 원인이에요. 원인.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 나중에 모르겠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unless는 if not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your signature style, 당신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is 뭐가 아니라면요, to wear colors 색깔을 입는 게 아니라면요,
That clash니까 clash는 충돌인 건데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안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면, 즉 옷을 잘 입고 싶다면 그설인 거예요. 시그니처 스타일이 색깔이 안 어울리는 거 입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싶다면 여기 동명사 주어도 걸렸죠. Using 사용하래요. Color 색상, will이니까요. 색상환을 사용하는 건데 그 사용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니까 그것이 will help 도와줄 거래요. You 당신이 목적격 보호하도록요. 즉 당신이 choose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Colors 색상들인데요. 뒤에서 주격 관계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색상들이요? There are natural and pleasing이니까 자연스럽고도 기분 좋은, 즉 만족스러운 색상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거래요. 어디에요? 근데 to the eye니까 눈에요. 여기 help는 준사역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이 choose가 to choose 해도 괜찮겠어요. 얘는 to 부정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는 안 된댔죠? ing인 choosing은 안 된댔습니다.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는 서명사와의 수일지요. are가 is가 되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that은요, 사물이니까 위치로도 쓸수 있어요.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이거 3 끝난 거야? 아, 끝나면, 여기 끝나면은, 끝났어, 3. 그러면은 더안 나가죠. 오케이.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 좀 나왔어. 더 볼게요. The color wheel은 색상환이랬죠. 색상환이 세 가지예요, 지금. 유사색, 보색, 그 다음에, 분할 상환색이다. 분할 보색이죠? 분할 보색인데, 이제, 유사색부터 먼저 특징 살펴볼게요. 휘. 유사색을 고르는 방법이죠. 고르세요. One color, 한 가지 색깔을. On the color wheel이니까요. 색상환에서 색상 한 가지를 고르고요. Skip one. 바로 옆에 있는 색깔은 건너뛰어서 choose the next one이니까 다음 색깔을 고르래요. 즉, 초록색이 이렇게 색깔이, 옅은 색깔부터 이렇게 진한 것까지 있으면 여기와 이는 건너뛰고 3. 그래서 제일 옅은 색과 약간 덜 옅은 색을 서클하는 거죠. 이게 유사색 조합이에요. 보색 조합은요, select 고르래요. Two colors 두 색깔인데 the opposite sides of the color wheel이니까 색상한 표의 반대편에 있는 걸 고르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빨간색이 있었다면 여기에 초록색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라는 거예요. 빨간색 신발과 초록색 스커트였죠. 그다음에 split complementary colors니까요, 보색을 한번 나눠 보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choose two analogous colors니까요, 두 가지 유사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complementary color는 하나만 색을 선택하는 거죠. of the one이니까 한 가지 보색을 선택을 하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색이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과 주황색을 선택을 했다면 여기 초록색을 하나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사색 두 가지와 보색이 되는 색깔 한 가지요. 그리고 그한 가지 색깔이라는 것은 보색, 반대된 색깔은 there is found, 수동태네요.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between them이니까 그 색상들 사이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의 수일치, is가 are가 되면 안 되고요. 수동태랬죠. found요. 혹시라도 얘가 found, did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them은요, two analogous colors예요. 두 가지 유사색을 얘기하는 네, 근데 여기까지 산것 거였어요. 끝이야? 이제 진짜? 오케이, 그럼 끝났다. 잠깐만요. 여기 잠깐 보면 what color combination? 어떤 색 조합이 gives you a bold look이니까 대담한 색깔을 주냐면 보색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사색이 제일 조합하기가 쉬웠고요. 그다음 보색이고 제일 까다로운 게 분할 보색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분할 보색의 장점은 조금 더 보색보다는 차분한 느낌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